아, 고마운 분들이 유독 많은 5월 KTV에서 엄선해 고른 작품은 바로 이용도 처형도 아닌 와룡 선생 상경기. 브라운관 앞 떠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개봉박두 하시겠다. 선생의 날이니까 네, 선생님 영화구나. 네. 여러분 결코 너무 훌륭한 인물이 되고자 하지 말고 오히려 평범하더라도 착실하고 주인공이시네요. 인간미가 와룡역의... 아, 시작부터 명심보감에 나올 법한 발음말 터지신 오늘의 명작 극장 주인공은 바로 이분 와룡 선생 되시겠다. 37년 동안 총구석에서 교편 잡다 내려놓는 날, 출세보다는 인성을 갖추라는 말을 남기며 학교를 떠나는데. 퇴직을 하신 거구나. 그런데 앞불싹 와룡 선생 퇴임하자마자 서울 상경을 결심하고 제자들에게 전보를 보낸 것이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지만 자신들을 가르친 스승이 상경하신다는데, 아, 이게 어찌 된 일인지 핑계대기 바쁜 제자들. 와룡 선생은 자네가 좀 영접을 해줘야겠어. 영접 좀 해줘야겠니. 이건 벌써 몇 번째 사람이 바뀌는 것인가. 급기야 영접하는 것을 미루다가 접대비를 빼돌리기까지. 사장에서 전무, 전무에서 부장, 부장에서 일개 사원으로 내려온 영접 전무. 와룡 선생 도착 도전의 이 난리니, 아, 앞으로의 선생의 찬밥 신세 안 봐도 비디오일 터. 아, 제자들 볼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번지는데, 앞불싹 선생이 심쿵했던 마음과 달리 아무리 둘러봐도 제자의 제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야, 그래, 이 녀석들 한 놈도 안 나왔어요. 서운한 마음을 잡을 새도 없이 역전에서 선생의 실수로 지나가던 사람의 모자를 밟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시비에서 몸싸움까지 번지기. 아, 와룡 선생 상경하자마자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냐. 다행히도 주변의 도움으로 시비는 일단락되고, 내 서울에 올라오는 엄청 많았네요, 너희들의 신세를 지려온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러 온 내지. 괘씸하고 서운한 마음을 달랠 틈도 없이 와룡 선생에게 들이닥친 시련. 그것은 바로 노자 돈을 전부 소매치기 당한 것이었다. 돈은 이것밖에 없나? 형님 아는 사람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황희 선생님이고. 내 국민학교 원사야. 아이고, 선생님의 지갑을 소매치기 한 거야? 선생님한테 몹시. 아,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은사의 돈을 훔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와룡의 제자였다니. 한편 땡전 한 푼 없는 선생, 일단은 아끼고 아꼈던 제자의 회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수시대 와룡 선생님 와 계시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제자들 와룡 선생을 만나기는커녕 피하기까지. 결국 평범한 말단 주관 미스터 킴이 선생을 접대하기에 이르고. 그래도 선생 상경에 제자들 동창회를 열긴 여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와야 할 제자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아, 사람 대신 화환만 잔뜩 보낸 것이었다. 사장이니 과장이니 소위 사회에서 무시오 무시하는 넘치고, 응? 꽃다발만 보내고 이렇단 말이야. 하지만 낙담은 금물이랬던가. 뒤늦게라도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제자의 아내와 또 한 명의 여제자. 허나 인사를 끝내자마자 제자들 하나같이 돌변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무척 불행해 보이죠? 그 원인이 선생님한테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건 어째? 사람을 믿고 사랑하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죄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씀이에요. 득달같이 항의를 하는 제자에 이어 누군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제자의 정체는 바로 소매치기 투모. 3학년 때 저더러 학업생 돈을 훔쳤다고 지독한 매를 때려주셨지요. 자, 이걸 보십시오. 하지만 다짜고짜 체벌 흔적을 들이밀고 소매치게 당한 지갑까지 건네는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선생님 덕분에 소매치게 두목이 됐죠. 선생님도 어때? 출세했죠? 부모가 자식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도 때리는 법이야. 응? 그만해주세요. 사랑해, 내가 잘못한 달도. 선생 환영의 겸 동창회는 최악이었건만 와룡의 표정은 흐뭇하기만 한데,
그 이유는 선생의 상경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제자 때문인 것이었다. 숙박료는 한 달치를 미리 지불해 놨으니 아무 염려 마시고. 무려 한 달치 숙박료까지 환불한 개념 있는 제자가 있었음. 와룡 선생, 한평생 가르친 보람이 헛되지 않은 순간인 것이었다. 사립학교를 건립해드리기로 결정을 봤어. 그래서 재단 기금을 옛날 제자들이 염출하기로 했단 말이야. 와룡 선생을 기리는 사립학교 설립을 위해 동창들에게 기부금을 모으는 제자. 냄새가 나네요. 한편 이 좋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신 와룡 선생은 아직도 호텔방이었던 것이었다. 시리영, 할아버지 나가시면 나 심심해.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개념을 말아먹은 소매치기 두목과 개념이 있을지 모를 외판원 이 두 제자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외판원 제자, 소매치기인지 모르는 그에게 단지 동창이라는 이유로 기부금 가득 든 돈가방을 자랑하니 아뿔싸 견물생심 이랬던가. 결국에 돈가방을 털린 외판원 제자, 알고 보니 그도 사기꾼이었던 것. 아, 소매치기 제자가 사기꾼이 된 제자의 돈을 훔친 꼴이 된 셈만인가. 그때 거금을 손에 넣은 소매치기 제자, 명단을 보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것이었다.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어. 내가 너를 때린 것은 미워서가 아니야. 아, 전말은 이랬던 것이었다. 사기꾼 제자는 와룡 선생을 호텔방에 감금시켜놓고 선생을 팔아 기부금을 거두러 다녔던 것. 와룡 선생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하는데. 아이고. 한편. 여러분, 와룡 중학교 건립 기성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시각 와룡 선생은 시골로 향하려 하다 제자를 만나게 되고 설득 끝에 뜻깊은 자리에 선생을 모시고 가는 것이었다. 아, 그러나 학교 건립을 위해 거둔 기부금이 사라졌으니 설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 광명록과 현재까지 거술된 기금은 여기 있습니다. 타이밍 딱 맞춰 나타난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소매치기 두목인 제자.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아니, 자네가 때로는 은사를 위해서 보답할 길이 있으니 참으로 세상은 기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못난 제자 눈물로 참회하니 선생님, 와룡 선생 따뜻하게 품어줄 수밖에. 출세에 목매지 말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되자는 당시 사회를 풍자한 영화 와룡 선생 상경기. 이 영화 보고 무심했던 스승에게 안부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지.